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513페이지로 가십니다. 513페이지요. 보시면 57번 문제가 있어요. 개별 난방 방식. 자, 여기 이제 요 문제가 여기 문제죠, 요거. 우리가 이제 중앙집중식 지역 난방 해야 되는데 개별 난방 설비를 하겠다. 그러면 개별 난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규정을 좀 지켜줘라라는 거죠. 1번 이렇게 하고 2번 보시면 갑종 방화문으로 출입문 하는 거. 요거는 오피스텔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게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무슨 얘기냐? 숫자 뭐 0.5, 10 이런 거를 열심히 보는데 그런 게 아니고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놨잖아요. 특히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공동주택의 개별 난방. 이게 이 개별 난방 설비는 건축법이니까 공동주택, 오피스텔 다 적용되는데 지금은 공동주택만을 물어봤으니까 오피스텔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거기에는 2번 지문은 오피스텔에만 적용되는 이야기다 그 얘기. 자, 예. 그 다음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자, 58번이요. 난방 방식 특징. 일반적인 난방 방식 특징의 문제는 뭐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거기 4번 보시면 개별 난방 여러분들 세대에 보일러 있습니까? 유지비 많이 들어요? 예, 간헐 운전할 때 힘듭니까? 아니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그 4번은 중앙난방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57, 59번 보시면 열병합 발전 이야기하는데 요게 요때 8회, 9회, 10회 요때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겁니다. 이 열병합 발전이. 그리고 이제 소형 열병합 발전이 있고 지역난방공사에서 하는 열병합 발전이 있어요. 자, 어쨌든 열병합 발전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은 제너레이터인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발전기에 연료를 집어넣죠. 뭐 경유를 넣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발전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난방 급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전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기를 생산할 때 열이 나요, 열. 배열이라 그러는데 이 열을 교환해서 난방 급탕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발전 방식의 냉난방 급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발전에 의한, 열병합 발전에 의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이렇게, 열병합 시스템이란, 전기를 만듦과 동시에 열을 이용하는 거다. 에너지 전략형이다. 2차, 2번 보시면 1차 에너지로 둘 이상 에너지를 발생한다. 코제너레이션이라는 명칭이 있다. 예전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8회 때 문제니까 지금 근래 많이 하고 있다. 아니에요. 예전에 했던 부분입니다. 자, 5번의 개념은 하나 알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게 특히 이 설비 쪽에서 어려운 게 뭐에 대한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분자가 뭐고 분모가 뭐냐. 이거 굉장히 고민 많이 합니다. 이거 우리 실제 시험 기출 문제 보면 전기 설비 이야기를 할때 역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역률. 여기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비상 전력에 대한 유효 전력의 비뭐 이런 거. 또 여기에는 열전비. 예, 전력부와 열부하의 이 관계라든지. 또 우리 또 시험에 나왔던 COP라고 하는 성적 계수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난방에 좀 이따 할 겁니다. 성적 계수가 뭐에 대한 뭐의 비냐? 이런 게 이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좀 개념을 좀 잡아야 돼. 많이 나오니까. 분모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게 뭐에 대한 뭐에 비해요? 예, 아무튼. 5에 대한 4에 비해요.
예, 네, 그런데 이게 개념의 문제다, 그게.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계산하면 4를 5로 나눠요? 5를 4로 나눠요? 4를 5로 나눈 거죠. 예, 이런 게 이제 그 문제 속에서 계속 나옵니다. 이런 기본 개념들이. 자, 그건 이제 문제 나올 때마다 이제 풀기로 하고. 자,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열을 생산하는 게 주 목적인데 실제 발전기는 전기가 생산이 먼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기가 생산된 게 있으면 열이 생산되는 거고 전기가 생산이 안 되면 열도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에 대한 수요가 동일해야 되죠. 피크가. 이 수요가 두 개가 높아야지 여기처럼 비슷한 건물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러면 잘못된 이야기다 그 얘기예요. 자, 60번 문제를 볼게요. 공동 난방비 최소 유지보수 측면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유지보수 측면입니다. 이게 다 이제 공동 난방비 절감하는 방법인데, 예, 우리가 이제 유지보수 청소, 또, 이 밸런스를 유지하는 자동차 프로그램 이상유무 파악,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열교환기 세척, 뭐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번처럼 역환수회로 방식은 여러분들이 할 건 아니죠. 시공 측면입니다. 시공 측면. 2번이 잘못되어 있고. 자, 61번입니다. 고온수를 사용하는 지역난방 특징이다.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예, 장치의 열 용량이 굉장히 크죠. 지역을 다 커버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크면은 끊었다 이었다 이렇게 못하죠. 그죠? 간헐운전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난방 방식은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되고 뭐 어렵지 않습니다. 62번이요. 급탕 중에서 이제 하나가 신축이죠. 신축 이음. 네, 그래서 62번. 요거 17회 때 나왔죠. 슬루스 이음. 슬루스 밸브라고는 알죠, 여러분들. 무슨 밸브를 슬루스 밸브라 그래요? 게이트 밸브예요. 게이트 밸브. 예. 자, 그다음에 63번이요. 요거는 뭐, 그냥 암기로 정리하는 거죠. 온수난방과 증기난방에 있어서 상당 방열 면적, 그죠? 여러분들 시설 결혼 기억이 안 난다 그러지만, 이렇게 실내 온도 18도, 온수 온도 80도, 이렇게 표준 방열량, 이런 게 기억나지 않아요? 또 읽어보면, 그죠? 예. 답은 4번입니다. 자, 64번. 가동 중 이상 현상인데요. 자, 요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동 중 이상 현상. 예. 우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이 공동주택에 보일러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난방이라는 거예요? 중앙난방이라는 거죠. 그죠? 중앙공급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료를 집어넣어서, 가열을 해서, 이렇게 증기를 생산한 다음에 이 증기를 열 교환을 통해서 난방도 하고 급탕도 하겠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 한빛 아파트가 지역 난방이에요? 뭐예요? 예전에 저 할 때 중앙공급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보일러를, 처음에 이제 거기서 제가 경험을 처음 했어요. 처음에. 지금도 중앙공급식 그대로 써요? 하긴 해놓고. 요즘 제가 중앙공급단지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 기계실 들어간 보일러가 이만해요. 예, 사람이 이만하니까 보일러가 얼마인지 보이죠? 엄청 크죠. 그렇죠. 여러분 세대에 있는 보일러가, 뭐, 예, 개별 보일러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뭐, 20만 킬로칼로리다, 30만 킬로칼로리다, 그 열량을 내는 게 이만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1000세대, 2000세대, 3000세대가 쓸 거잖아요. 거기 이제 가서 보면 2기가짜리예요. 킬로칼로리 단위가 아니고 기가 단위입니다. 단위가. 2기가짜리가 두 개, 3기가짜리가 하나인가? 이렇게 뭐 예비로 하나 더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기계들은 아우. 제가 그래서 여기서 근무를 하면서 아, 이 기계실 근무하시는 분들, 전기실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시는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새벽에 여러분들은 아침에 새벽에 어디 뭐 간다 그러면 샤워하잖아요. 그때 따뜻한 물을 여기서 공급을 해주니까 근무자가 일어나서 밸런스 다 잡아줘야 되거든요. 점화하고 보일러 켜고 굉장히 고생하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건 그런데 이제 요 얘긴데요. 이 보일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그게 뭐냐면 일단 가마가 우는 가마 울림이라는 게 있고 뭐 쉽게 알죠? 금이 가는 거 균열이라 그러죠? 부풀어 오르는 걸 팽출이라 그럽니다. 오목하게 찌그러드는 걸 압괴라 그래요. 압괴. 뭐 이게 뭐 용어에서 다 나는 뭐다라고 써 있으니까
쉽게 찾아요. 대신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 이제 거기도 노통 연관식 보일러인데 이 노에 이렇게 연관이 쫙 있어요. 그래 물이 지나가 밑에 가열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역화라는 게 있어요. 역화. 역화라는 건 뭐냐면 책에 보면 화염이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바람 부는 데서 그 휴대용 가스레인지 딱 키면 불이 여기는 붙어 있고 여기는 안 붙어 있고 이런 경험했죠. 그게 역화입니다. 그게 역화. 자, 이게 뭐 어렵지 않죠. 예, 이제 용수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게 외국말이라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보일러에 문제가 있는데 이 보일러에 용수가 들어가잖아요. 연료 들어가 용수. 이 용수를 데우는데 이 용수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첫 번째 포밍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포밍. 포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품이 생기는 현상이에요. 거품이 생기는 현상 포밍. 두 번째 프라이밍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이 프라이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비수 현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암기고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 포밍과 프라이밍을 경험을 다 해보셨어요, 여러분들도. 안 하신 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 여성분들은 거의 경험을 하고 남성분들도 거의 경험을 합니다, 이거를. 저도 뭐 수차례 어제도 경험했어요. 어제 보일러라는 게 뭐예요? 보일러라는 게 얘가 물 데우는 기계, 물 데우는 기계 증기로 바꿔서 열교환에 쓰는 거 아닙니까? 물을 여러분들 가열하는 경우가 언제 있어요? 라면 끓여 드실 때 그 냄비가 보일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끓이다가 스프를 싹 집어넣으면 거품이 생겨요. 그걸 포밍이라 그래요. 이물질에 의해서 거품이 생기는 현상. 그런 경험 해봤죠? 비수, 이건 뭐냐면 물을 끓이는데 내가 배가 고프니까 주로 라면 드시잖아요. 그럼 센 불에다 끓입니다. 그리고 잠깐 딴짓하고 보면 막 파바바바 끓고 난리도 아니죠. 그럼 막 틀 때 사실은 증기만 일로 넘어가야 되는데 물도 지도 증기인 것처럼 튑니다. 이렇게 튀어서 넘어가요. 그게 비수예요. 관수 갑자기 끓일 때 급격한 비등 이렇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아 영어를 한자로 다시 바꾸는 거예요. 포말 아 거품 포말 수화기 있잖아요. 그죠? 프라이 이거를 프라이를 프라이밍을 프라이밍 이렇게 FLY죠? 프라이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난다 그 얘기야. 난다 물이 날아다닌다. 프라이밍, 비수. 그러면 뭐 어쨌든 이제 다 연결이 됐어요. 이제 잘 안 틀려.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떤 증상이 있냐면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캐리오버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건 뭔가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뭐가 얘가 배관을 따라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그럼 무슨 증상이 이어질까요? 이거 벽을 갖다 때리겠죠, 얘가. 증기가 다니는데 거기 수증기가 들어 있으면 땅땅 쳐요. 그걸 수격 작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게 이제 용수가 갖는 성질이에요. 예. 이거는 본체. 자, 문제 보도록 하죠. 자, 64번입니다. 예, 이상현상과 내용이 맞죠. 포밍. 포밍 뭐라고요? 거품, 수프, 그죠? 부유물질에 의해서. 이물질, 그죠? 1번. 잘 정리했고. 가마 울림, 가마가 오는 거. 역화, 비정상. 팽출, 부풀어 오르는 거죠? 예, 4번이 잘못되어 있네요. 자, 5번, 65번. 이상률, 팽출. 팽출은 뭐라고요? 부풀어 오르는 거죠. 예, 부풀어 오르는 거. 1번이네요. 그죠? 자, 2번은 뭔가 볼까요? 비수 등이 배관을 타고 흐른다. 이거 뭐예요? 캐리오버라 그랬잖아요. 캐리오버. 예. 배관을 타고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예, 3번 비수. 이거 비수 뭐라 그랬어요? 증기 속으로 비상하는 현상. 플라이 날라다니다 프라이밍 그죠? 비수할 때 그 한자 비 날 비자가 물이 날라다니는 거잖아요. 그 날다가 플라이를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프라이밍을 그냥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프라이. 네, 5번 앞게. 자, 66번입니다.
이상현상이다 옳지 않은 것, 앞게 이거 오목하게 되는 거, 캐리오버 이동하는 거죠. 프라이밍은 날아다니는 거죠. 프라이. 예. 포밍은 거품입니다. 지속적인 울림 현상. 이건 가마 울림이죠. 그래서 4번이 잘못돼 있어요. 자, 세 문제가 나왔는데 주로 이제 요쪽 이야기가 주로 정답을 이루니까 틀리진 않았죠. 그죠? 근데 요 두 가지가 사실 제일 고민되고 잘 틀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제적으로 라면 하나 끓여 드시면서 이걸 완벽하게 이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포밍을 경험하셨네요. 그죠? 어, 라면 안 끓여 드시면 모르는데 끓여 드셨다 그러면. 예. 자, 67번 봅니다. 스케일이 보일러에 미치는 영향. 이제 스케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이게 이제 여기 연료가 들어가고 용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용수가 경수처럼 이 센 물은 이 연관, 노통 연관, 이 연관의 때를 막 이렇게 합니다. 이게 스케일이라 그래요. 가열하면 더 생기죠.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경수 연화 장치라고 해서 연수화를 합니다. 그래서 5번처럼 경수를 사용하면 방지되는 게 아니라 더 커져요. 그죠? 자, 68번입니다. 아, 이 스케일 발생의 영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연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스케일이 이렇게 꼈다. 그럼 아무리 가열해도 이 속에 있는 게 못 알아듣지요. 그러니까 더 떼야 되고 또 그러니까 소비량 늘고 효율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배기가스 더 떼니까 온도가 더 올라가죠. 예, 3번이 잘못돼 있습니다. 자, 69번 보일러에 대한 설명이다. 그 3번 보시면 2평 보일러. 여러분 세대에 있는 2평 조그만 보일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설치 면적이 좁고 취급이 간단하고 소용량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죠? 3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온수 온돌 난방에 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 뭐 이게 대류 방식하고 비교를 하는데 일단 이게 이제 가장 큰 비교가 어떤 게 더 예민해요? 반응이 빠른 게 뭐예요? 대류가 빠르죠. 그죠? 이 온수 온도는 다 그걸 대표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시간이 걸리죠. 3번 보시면 대류 방식에 비해, 그러니까 온수 온돌 난방 방식은 대류 방식에 비해 방열면의 연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까지 맞죠? 난방 부하 변동에 대한 대응이 늦죠. 당연하죠. 등치 큰 사람이 둔하죠. 아, 죄송합니다. 예, 작은 사람이 예민하죠. 그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71번 보시면 이제 요 성적 계수가 두 문제, 성적 계수 문제는 아니고 요 냉난방에 관련된 메커니즘 문제를 두 번, 15회, 16회 그것도 연거푸 물어봤는데 요거는 좀 정리하실 수 좀 있어야 되고요. 잘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난방을 한다, 뭐 냉방을 한다. 그럼 이제 난방을 한다 그러면 공기를 이제 압축을 하죠. 이렇게 이제 압축을 해서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난방을 한다 그럼 이런 메커니즘이고 냉방을 한다 그럼 뭐 이런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실제로 이제 압축한 것을 가지고 난방을 이렇게 하려면 응축기라는 걸 통해야 되죠. 응축의 힘에 의해서 난방을 하는 거예요. 대신 냉방한다 그러면 뭘 써요? 증발기를 쓰죠. 그죠? 증발기를 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냉동이나 난방에 대한 메커니즘이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걸 이제 알고 있어요. 결론에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적 계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성적 계수가. 성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1차 성적이 얼마였어요? 평균 얼마였어요? 성적. 그겁니다. 알고자 여쭤본 건 아니고 그거예요. 성적. 그럼 100점 만점에 몇 점 있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나올 것을 예상을 하려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죠. 그죠? 이게 성적이에요. 이게 성적. 초등학교 땐 100점. 중고등학교 땐 80점. 대학 가면 점수가 확 떨어지죠. 그죠? 이게 성적입니다. 성적.
자, 그러면 난방시의 성적이 뭐냐? 그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근데 뭐에 대한 뭐로 나눈 값이다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복잡한데. 그래서 아까 뭐 있죠? 뭐에 대한 뭐 나눈 값 그 얘기를 이제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적이라는 게 사실 뭐냐면 이거예요. 사당 오락. 이걸 성적이라고 합니다. 얼마를 공부했더니 점수가 얼마 나왔다. 이게 성적 계수예요. 여기. 그러면 여기서 입력이 뭐냐면, 이 난방을 하려면 요 압축기로 컴프레셔로 이렇게 압축한 그 상태의 에너지, 그거를 요거를 압축일이라 그럽니다. 압축일. 예. 그리고 난방을 이렇게 열량을 내놓고 나서 남은 응축열, 그죠? 예, 이 응축열을 출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요 압축일을 이 난방 입장에서는 입력이 되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이 압축 2일분의 응축 열이죠. 이거 아닙니까? 성적이, 그죠? 이만큼 준비해가지고 이만큼 쏟아 부은 거예요. 출력. 그럼 이거는 뭐를 뭐로 나눈 거예요? 아까 5분의 4 할 땐 대답을 금방 했는데 또 이렇게 나오니까 또 그래? 뭐를 뭐로 나누는 거예요? 응축 열을 압축 1로 나눈 거죠? 그거 찾으면 돼요. 응축 열을 압축 1로 나눈 거. 2번에 있죠? 자, 그래서 이 성적 계수의 개념이 이거다라는 걸 좀 정리해 둡니다. 자, 72번 문제는, 예, 냉동의 냉방 원리. 냉방은 뭐가 하느냐? 얘가 하죠. 걔 누구예요? 증발기. 자, 73번이요. 그래서 이 성적 계수와 관련된 이야기는 또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73번입니다. 증기 난방에 대한 비해 고온수 난방의 장점이 아닌 것. 이거는 이제 예열 시간이 길고 뭐 이랬죠? 예, 1번이 잘못됐네요. 예. 그다음에 74번 보시면 급탕 설비에서 시공상 주의사항. 이게 또 이런 패턴을 또 쳐요. 17회 때 급수가 많이 나왔잖아요. 또 이렇게 또 어떤 쪽에 이렇게 쭉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출제 교수님이 그쪽을 좀 전공을 많이, 뭐, 예를 들어 분야가, 그러면 그쪽에 조금 치우치는 경향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제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다 놓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고요. 자, 74번입니다. 시공상의 주의사항이다. 옳지 않은 것. 1번, 상향식은 그냥 둬도 지가 알아서 잘 가요. 상향식은 갈 때 상향으로 하고 올 때 하향으로 해놓으면 지가 알아서 잘 순환이 되는데, 하향식은 그렇게 해놓으면 지가 지대로 순환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역환수항시 방식 채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요 배관 자체도 공급할 때는 하향, 돌아올 때도 하향. 그래서 이게 자꾸 열이 위로 가려고 하니까 밑으로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이 잘 되도록. 그래서 하향식 배관은 다 선 하향으로 합니다. 자, 뭐 거기에 뭐 편심 리두셔 이런 내용까지는 잘 할 수 있고요. 자, 75번 여기부터 이제 환기 이야기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9회 이전에는 이론을 물어봤고 9회 이후부터는 요 규정, 환기 설비 설치 규정을 매해 물어보다시피 했어요. 그죠? 잘 정리합니다. 네, 75번이요. 건물의 채광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4번. 채광이 충분하면 인공 조명을 함께 해라. 이건 뭐 말도 안 되죠. 그죠? 에너지가 그냥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그 귀중한 채광을 막고 인공조명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4번이 잘못되어 있고. 자, 76번, 자연환기에 대한 설명이다. 아, 여기 있네요. 여러분들 아까 대답했던 5번. 예, 환기에 쓰란 창을 열고 닫은 거다. 한 번, 반 번,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환기 횟수란 뭐라고요? 반 환기 횟수 이 넘버는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V분의 시간당 Q다. 그러면 이건 뭐를 뭐로 나눈 거예요? Q를 V로 나눈 거죠. 그죠? 예, 자꾸 아까 이거 얘기하는데 이쪽 설비 쪽은 전부 분수가 다 들어가고 뭐는 뭐에 대한 비례, 요 관계 이야기라든지 단위라든지 이런 게 어려워요.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자, 어쨌든 요겁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풍량을 총체적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죠. 자, 76번에 5번이 잘못되어 있고. 자, 77번 봅니다. 네, 100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공동주택 기계환기 설비. 그러니까 요 문제는 뭐냐면 요걸 물어본 거예요. 여기 요거. 요 기준, 요 이야기를 지금 물어본 겁니다. 요 이야기. 각 세대 환기량 시간당 0.5회죠? 예, 급속 환기 설비와 함께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소음은 무조건 40dB 이하죠. 그 다음에 공기 여과기를 갖춰요. 이 구체적으로 보면 비색법, 광산란, 적산법. 그죠? 비, 광 들어가는 거. 그래서 60% 이상이 돼야 된다. 이게 아닙니까? 그죠? 기계 환기는? 자, 5번. 에너지 전략을 하기 위해서 폐연료수용 환기장치는 유효 환기량이 표시용량의 90% 이상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달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거죠, 요거. 예. 조금 좋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78번입니다. 환기설비 기준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써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자, 근데 여기서 공동주택의 기숙사가 제외되어 제외되지 않아요. 다 포함되죠? 지난해는 제외된데 올해부터는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숙사는 제외, 이 표현을 제외시켜야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기숙사 제외라고 쓴 걸 지우셔야 돼요. 지난해까지는 이 공동주택 중에 기숙사를 제외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얘도 다 이 규정을 지키도록 하고 있으니까 이걸 지워야지, 이렇게 지워야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숙사도 이 규정을 지켜야 돼요. 자, 어쨌든 환기 기준은 시간당 몇 회요? 0.5회, 소음은 40dB. 자, 그 다음에 79번입니다. 예, 신축 공동주택 등의 기계환기 설비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 자, 1번. 하나의 기계환기 설비로 둘 이상의 실에 공급하겠다 하게 되면 각 실에 필요한 환기량 합계 이상. 그죠? 두 번째, 환기량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풍량을 최소 최대 두 단계. 아니죠? 적정이라는 거 있었죠? 2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80번 문제 볼까요? 예,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 등에 대한 이야기다. 옳지 않은 것. 1번 보시면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아라. 뭐 이런 건 쉽게 알 수 있고, 2번 보시면 풍량을 두 단계 아니죠? 3단계 또는 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2번 또 잘못되어 있습니다. 뭐 13, 14, 15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는 나왔던 지문이 또 나왔으니까, 그죠? 뭐 쉽게 답을 낼 수가 있었네요. 거기 뭐 4번 지문도 나왔었고 3번 지문도 나왔었죠. 아까 그 기출문제 지문에. 자, 5번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제 그런 지문이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틀린 지문으로 여기 이제 아까 요 공기정화기에 이제 공기를 공급하고 이제 이렇게 순환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데 여기 이제 유입 단계에 입자 포집률 이런 것도 봤어요. 근데 자, 이렇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기가 들어오고 순환해서 이제 나가는데요. 나간 게 다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놓으면. 그러면 이것도 하나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관 중에 하나는 꺾어 놔야 돼. 이렇게 못 두게 이쪽. 봐, 이쪽으로 나가라 너는. 아, 얘를 빤치면 얘를 이쪽으로 꺾는 거 이렇게. 90도 이상 꺾어야 돼요. 90도 이상. 아니면 둘을 떼어 놔야 돼요. 떼어 놔. 붙여 놓으면 안 돼. 1.5m 이상을 띄웁니다. 1.5m 이상 띄우거나 아니면 하나를 꺾어 놓든가. 그래야 나가는 공기가 다시 안 들어오죠. 자, 그 이야기입니다. 525페이지 5번. 외부에 면하는 공기 흡배기구는 교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1.5m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거나 방향을 90도 틀어라.
자, 81번이 이제 배연설비 지난해 17회 때 나왔던 건데요. 이건 뭐 이렇게 계속 나온 건 아니고 처음 나온 겁니다. 처음. 예, 처음 나온 거고 뭐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실제 시험에 나오면 처음 보는 질문이면 답 찾기 어렵습니다. 그 2번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피난 계단 같은 데 보면 연기를 빼내야 되잖아요. 소방 활동도 그렇고 피난도 그렇고 연기를 빼는 걸 이제 배연이라 그러는데 이 배연기, 배연 기계는 배연구, 배연창, 그런 그 배연 그 창이 열리면 배연기가 작동을 해야죠. 그렇죠? 근데 2번 읽어보면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해라. 정말 잘못됐다 그 얘기죠. 답은 2번인데 이거를 전혀 습득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읽으면 이게 2번이 보이느냐? 잘 안 보여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기 설비는. 그러니까 과감하게 던질 건 좀 던지고 안 본 문제는. 근데 이런 문제는 사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맞추는 게 아니라 전날 푹 주무신 분이 맞추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읽어보면 이거 말도 안 되네 이번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잠을 못 주시고 멍하면 막 그 답만 찾잖아요. 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차피 괜찮아요. 왜 우린 반 이상을 이런 문제를 예상을 했잖아요. 실제 그래요. 아, 예상을 좀 하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예상이 안 된다니까요. 예,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81번이 2번이고요. 자, 82번 봅니다. 환기설비에 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 예, 시간당 0.5회죠. 자, 2번 지문. 기계환기설비의 시간당 실내공기 교환 횟수는 환기설비에 의한 최종 공기 흡입구에서 최대 실내 공급되는 총체적 풍량을 총체적으로 나눈 환기 횟수를 말한다. 그래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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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예요? 그래서 이거 잘 하시라 그랬죠? 이게 이거 아닙니까? 뭐를 뭐로 나눈 거예요? 이걸 이거로 나눈 거 아니에요? 5분의 4 그럼 4를 5로 나눈 거. Q를 V로 나누고 맞아요. 2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이 굉장히 까다로운 지문이다. 그러니까 맞는 지문인데 틀린 것 같고 틀리게 내놓으면 또 맞는다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2번 지문. 자, 교차오염 방지를 해라 그랬죠. 그래서 1.5 떼든가 90도 틀든가 뭐 하라 그랬잖아요. 3번에. 예.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둘 이상의 실에 있다. 그럼 가장 큰 실에만 공급되는 양을 해라. 그럼 작은 실에 있는 사람은 숨 막혀 죽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두 개 합계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예, 4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대략 이제 요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좀 풀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요 입자 포집률의 구체적인 숫자를 아직 안 물어봤죠. 그죠? 그러니까 요 이야기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83번은 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거잖아요. 이 N을 구해봐라. 환기 횟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변수를 주었죠. V는 얼마냐. 그러니까 최적이 얼마라고 나와요. 거기에. 네, 뭐 쉽게 구했죠. 4 곱하기 100 하니까 400세제곱미터죠. 환기량은 얼마예요? 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온도 차에다가 비중 양을 곱해서 비열을 곱한 다음에 실제 발열되는 양을 환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환기설비는 다 문제를 푸시고 맞출 수가 있는데 혹시 계산 문제로 이 변수를 다 주지 않는 한, 쉽게 주지 않는 한 접근 안 합니다. 접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 방식만 있으면 이걸 한번 해보라 그러죠. 요 방식이 있고 인원 대비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온도 차에 의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예, 네, 거기까지. 84번 문제는 전기와 관련된 문제죠. 예, 여기까지가 이제 환기와 관련된 열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건 이제 좀 쉬셨다가 전기와 관련된 문제 다뤄보도록 할게요. 예, 잠시 쉬겠습니다.